지잡대라고 말하면 모욕일까? 육군의 한 사단에서 일어난 일이야. 어느 상병이 상관들 뒷담화를 하다 걸린 거야. 직속 상관인 소령을 다른 상급자랑 비교하면서 저러니까 진급을 못하지 라면서 무시하고, 또 다른 상관인 어느 하사에 대해서는 준중형차 타고 다니면서 뭘 그렇게 생색내냐, 밖에서 할 거 없으니까 지잡대라서 전문 하사나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대. 그러면서 욕설도 같이 했대. 이 말이 병장 달고 문제가 돼서 복종 의무 위반으로 강등 처분을 받았거든. 이 병사는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원에 소송까지 냈어. 상관을 모욕한 게 아니었고 징계 처분은 자신이 공익신고를 해서 보복을 당한 거라고 억울하다는 거지.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? 모욕 맞다고 그랬대. 판결문을 찾아봤더니 상관이 타는 차종, 출신 대학, 직급을 언급하면서 동료들에게 깎아내리는 발언을 한 것으로 사회적 평가를 해치는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고 적었어. 징계가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이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어. 지잡대라는 말, 법원이 인정한 모욕이야. 명심해.